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운세, 범띠 3월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큼학당 엠피어 띠별 운세 담당 방패 인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상담, 이렇게 갑자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네이버 한글로 사주바주 치시면은 거기에 우리 더큼학당 우리 많은 선생님들 계십니다. 거기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3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은요, 지금 사실은 이번 3월달 운세가요, 3월달 운세가 보면은 이제 2월 운세하고, 그러니까 각 달별 운세가 같이 다 맞물려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월달이 좋다, 3월달이 나쁘다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흥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또 쳐서 그죠 머무르다가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도약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각 월별로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계절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 월별 이렇게 띠별 운세 보실 때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막 특별하게 좋은 달이 특별하게 좋은 어떤 과정들이 있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운세를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3월달 범띠의 운세는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조직이나 또는 자기 환경, 자기 생활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고통의 분담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의 짐, 상대방의 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되고 나누어 가져서 그리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 범띠 여러분들의 각 분야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부각되십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해결사 역할인데 이거는 약간 완충 역할이에요. 완충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시죠? 뭔가 이렇게 왜 충격이 일어날 때 마찰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완충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뭔가 피해를 줄여주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신발 깔창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맞춤 깔창, 그리고 뭐 그래서 왜 그 인솔, 그죠? 이 깔창을 하면은 뭐라 그래야죠? 더 발의 피로도 줄어들고 뭐 있잖아요. 더 오래 걸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번 달 3월 달 2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3월 달에 특히 우리 범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자기 환경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돋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피해 있잖아요. 피해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충돌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 끼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충격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분야나 그 분야가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이시니까, 제발 근데 주변에서 우리 범띠 여러분들의 그런 임무를 자꾸 주는 건 좋은데 제발 좀 페이가 좀 잘 쳐주세요. 우리 뭐 그 깔창도 비싸잖아요. 기능성 깔창 살려면은 범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 주변에 관계자 여러분들 제발 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부담을 좀 해주셔가지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3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의 활약들을 기대해 봅니다. 예, 98년생 무인생이라 그럽니다. 98년생 24세. 24세인데도 불구하고 요 범띠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여기저기에서 난리 났어. 일 좀 해달라고. 그만큼 이제 역할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감초 역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특징 자체가 이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왜 솔선수범하고 굉장히 일차를 침착하게 하는 반면에 과묵하셔요.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더 좋아해. 우리 왜 말 많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방패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 말이 많아서. 똑같습니다. 말수는 적게 하고 일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솔선수범하시는 것이 우리 범띠, 특히 98년생이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바빠지는 거 똑같아요. 환경에서 워낙 이분들이 되게 매끄럽고 눈치도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걸 해버려. 이 범띠 여러분들은 마치 이렇게 왜 미리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렇게 미리 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게릴라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확 덮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범띠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 조직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역할들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24세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환경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아, 너무 좀 고달프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일과 쉼, 그죠? 쉼표도 적당히 찍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이, 물론 맷집 좋아요. 범띠 여러분들은 뭐 표 안 내고 잘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챙겨가셔야 되지 않겠나. 각종 뭐 발표, 그죠? 발표라든지 자기가 해왔던 부분을 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하는 그런 어떤 각종 발표라든지 또는 뭐 성과를 이렇게 왜 내는 공연, 각종 공연, 발표, 그 다음에 오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험도 맞죠. 자기 준비했던 걸 내놓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모든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시네요. 예, 천천히. 너무 바쁘면은 작은 어떤 사고들이 있죠. 주의하시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86년생, 1986년생 병인생, 올해로 36세 되십니다. 아, 역시 바쁩니다. 예, 86년생 우리 범띠 여러분들도 되게 바쁘고, 여러 군데에서 불러주는 거지. 아, 불러주는 데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속까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쁜데 왜 실속 없는 사람이 많잖아. 유명무실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이제 이 병인생 여러분들, 86년생 여러분들은 실속까지 있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막 꽁무과 알무과 알겠나.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이제 투잡, 쓰리잡 막 하시거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군데에서 귀하께서 챙겨가시는 부분들이 많고, 챙겨주니까 남들을. 이분들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뭐 자기 몫을 막 챙기는 분들이 아니고 남을 챙겨주니까 남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풀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안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인생 여러분들은 뭐 물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지금처럼 이제 성장하시고 관계에서 그런 아주 완충제 역할, 그리고 누구나 다가 이렇게 우리 86년생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투자, 부업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예, 74년생 갑인생, 예, 48세입니다. 자, 74년생 우리 갑인생 여러분들은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뭐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사고 수습 있잖아요. 뭔가 본인이 투입이 안 되면은 전체가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활약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내가 이 나이 먹고도 계속 이래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 아, 내가 언제까지 이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전체 어떤 분위기상 우리 또 약간 위기 상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왜 이때 우리 범띠 여러분이 한번 좀 도움이 되고 함으로 해가지고 주변 어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그런 어떤 막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런 어떤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한 번 더 이렇게 입증되죠. 입증돼요. 아, 역시 해결사다. 역시 우리 74년생 이 친구가 오니까 해결된다. 이분이 오니까 역시 막혔던 것도 풀리는구나. 이런 어떤 기회니까 이제 뭐 관리자급이나 중견 이상의 어떤 그 뭐예요, 그런 어떤 직책도 서서히 이제 이런 모습들에서 주변에 또는 위에서 볼 때도 그것이 감지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뭐라 그럽니까, 뭐
평범한 일이 아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74년생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2년 이민생 선배님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60세 되시는데요. 62년 이민생 여러분들은요. 그동안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액기스 같은 부분들 또는 노하우 뭐 한 분야, 자기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은 그런 분의 노하우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살면서 이렇게 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렇게 사장되거든. 뭐 그것이 있어도 뭐 발휘할 기회가 없으면 뭐 사장 사람들이 몰라주잖아. 그죠? 하지만 왠지 이번 3월 달에 우리 62년생 선배님들한테는 이런 어떤 기회가 오는 거죠. 재능을 발휘할 기회.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런 노하우가 전수가 되고, 그리고 그런 후배라든지 아랫사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미쳐가지고 어떤 자신이 존경도 받게 되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뭐 보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따르는 아주 좋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어떤 최고의 가치가 밖으로 드러나는 만큼 불필요하게 조금의 어떤 뭐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 원래 대범하신 우리 60년생 우리 선배님들이 그 정도 뭐 스크래치라고 해야죠. 그 정도의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교육 분야, 각종 전수 또는 뭐 상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는 집안의 가정적으로 보면은 자녀분, 자제분들 역시나 이런 어떤 부모님들의 영향을 잘 받으셔가지고 잘 이렇게 그 잘 풀려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기 아주 좋은 그런 3월달 되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 범띠 여러분들, 지금 이거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몸값과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호랑이띠 여러분들, 한 번 더 몸을 사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